여기 대기를 뚫는 듯한 예리한 구령과 함께 불꽃 튀기는 강인한 특공 훈련에 오늘도 피지땀을 흘리고 있는 특공 용사들. 이것이 바로 전전선에 이미 배치 운영되고 있는 육군의 새롭고 강력한 특공부대 용사들의 면모인 것이다. 지난 육군 주요 지휘관 회의 석상에서 육군 참모총장은 그동안 극비에 붙였던 특공부대의 배치가 이미 오래전에 완료됐다는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야성과 패기가 넘쳐 흐르는 용맹한 특공용사들이 155마일 휴전선에 포진됐다는 사실에 우리는 하나같이 마음 든든함을 금할 길이 없다. 신출귀몰하는 갖가지 특공 전술이 손꼽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많지만 여기 그 일부분이 공개된 이들 특공용사들의 전술 전기 연마 현장을 보고 있노라면 강인하고 자신만만한 그 일거일동에 맥박이 스스로 고동쳐옴을 느낀다. 이들에게 훈련장이란 따로 있을 수 없다. 부딪히는 곳 가로막는 장애물, 그 모두가 특공용사들에게는 더없는 안성맞춤의 훈련장이다. 전술 전기와 무기의 성능이 우수하고 여기에 적의 심장부를 노리는 특공용사 특유의 폭발적인 불굴의 투지가 곁들여진 우리의 공세 앞에 적의 어떠한 도발 기도도 산산조각으로 분쇄되고야 말 것은 도말할 여지가 없다. 자신의 충정심을 시험이라도 하려는 특공용사들의 맹훈련. 적의 공세가 제 아무리 집요하다 해도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절대 우위의 힘과 완벽한 대비책만 있으면 우리는 추호도 우려할 필요가 없다. 발급 없이도 땅을 파헤쳐 뛰어넘어야 하고 날개 없이도 날아야 하고 또한 지느러미 없이도 물을 건너야 하는 전천후 사나이, 만능의 사나이 특공용사들. 적의 혼쭐을 빼놓는 기습, 강습, 역습, 강타 등의 갖가지 특수전법을 고루 갖춘 용사들의 육신은 적진에 마구 회오리 바람을 일으킨다.
우리는 전쟁을 원치 않는다. 그러기에 어느 민족보다도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두움 속을 뚫고 헤치며 사나이 한 목숨 조국을 위해 불살라 후회 없는 믿어온 결의. 아, 우리는 정예 중에 정예, 특수전의 왕자 특공용사들. 물불 안 가리는 이들의 기질. 일기 당천의 그 투호는 평화 위해, 번영 위해 불꽃 튀긴다. 나가자, 사수하자, 우리의 강산. 아, 우리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 특수전의 왕자 특공용사들이다.